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 상황 속에 무기한 파업에 나선 전공 이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는 이들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을 처리하지 않는 한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의교협입니다. 전의교협. 전의교협은 지난 28일 의과대생과 전공의 및 전임의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해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는 동맹휴업, 국가고시 거부, 휴업과 사직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옳은 판단과 정당한 주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사태로 제자들에게 불합리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의교협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연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생들이 실기시험 거부와 전학년의 동맹휴업을 결의했는데도 의대에서 휴학은 유급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전국 의대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입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신규 의사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토래될 것이고 이는 의사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등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포함한 4대 의료 정책에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료정책 수립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이번 정책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몇 관련 이익단체와 밀실 협의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서 의료계에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철회되어야 하고 절차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를 지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2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천의대, 가톨릭, 관동대, 건양의대, 경희의대, 고려의대, 대구가톨릭의대, 부산대,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성명병원 등 모두 22개 대학교 교수들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의사협회의 김대화 대변인은 의대 교수의 지지 동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강경책이 학자들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또 정부는 투쟁의 핵심인 젊은 의사들만 제압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듯 하지만 이런 오판으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부와 의사들이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급하니까 당장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에 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의사들 특히 전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당장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식의 내용을 나오니까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전북일보 한 지역신문은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부지 44% 보상 완료하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지금 전북일보에 따르면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부지를 44% 그 부지 보상 작업이 다 완료됐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미 공공의대가 상당 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기사를 잠깐 보면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서 올 5월 기준으로 전체 부지 면적의 44%인 28,944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학교 시설 중 강의동을 바로 착항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 결정 용역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져서 학교 설립과 토지 수용에 대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주 빠른 행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 부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부지까지 선정해 놓고 보상 절차도 44%가 진행됐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비슷한 사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정부가 뒤늦게 이걸 공론화하는 듯 해서 지금 의사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이러면 참 그럴듯한데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시민사회가 거기 선발 인원들 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선발 복수로 추천해 가지고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사들을 뽑을 때 공개 경쟁을 해서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전국에서 널리 뽑아야 되는데 특정 지역은 그 적정 지역 출신만 뽑겠다 하는 지역 의사 제도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운동권 발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사파 정권에서 운동권 발상으로 학생들도 의과대 학생들도 그렇게 뽑는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로 충원되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톱 수준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각 지역별로 나눠 먹기 아니면 또 아름아리로 상호 부조하듯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하는 이런 제도로 가게 되면 널리 인재를 구하는 이런 제도가 붕괴되고 그러면 의사 시스템 또 의사에 대한 불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의사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중대하고 막대한 이 시점에서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밤을 뭐 밤잠을 자지 않고 진료에 나섰던 젊은 의사들이 이건 공정에 어긋나고 이건 우리 사회의 특권이다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주장하기를 이걸 의사들의 밥거리 챙기기라고 보지 말아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권에서 무리하게 물어붙이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자, 명분상에 의사들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지금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까지도 가운을 벗고 파업에 나서겠다.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는 그 의사들까지, 의사, 교수, 대학 교수들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정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코로나 상태라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들 또는 사랑제일교회 사람들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지금 검사를 받으라,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억박 지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의사들에게 지금 가운을 벗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이 정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불거내가지고 또 이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체제에서 어떻게 의사라는 그 아주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직업인데 이걸 시민단체나 또는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에 지금 사회주의 정책 내지는 이런 아주 좌파 운동권 정책을 갖고 오면서 곳곳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핵심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터졌고 그래서 이게 의사들의 자기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망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게 좌파 의료 정책이다 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들도 길거리에 나오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민의 의료를 정말 생각하는 정권일까?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이익 챙기기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더불어서 이 파업에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